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 소래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소래포구항 국가어항개발 관련 기재부 예타가 통과되는데 최대한 신속한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남동구는 소래포구와 어시장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가어항으로 지정 고시된 소래포구항.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792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유통, 가공, 관광 등 6차 산업 중심 거점 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2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국회를 통해서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국가어항 지정 한 달 전 대형 화재로 소실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 사업 계획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사업 부지 소유권이 기재부에서 남동구로 이전됐고 진입도로 개설과 지작물 철거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올 초엔 남동구와 소래포구 어시장 협동조합 측이 협약을 체결했고 7월 중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가면 내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축비 87억여 원은 조합 측이 부담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남동구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인천시와 추진하고 있는 소래 지역 관광벨트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대공원부터 장수촌을 따라서 소래 습지 생태공원, 국가어항, 어시장을 망라하는 약 8.5km의 관광벨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구성과 용역이 현재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소래포구 개발과 관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